2010 미스 필리핀 어스가 제10회 미스 어스 뷰티 컨테스트 참가를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미스 필리핀 어스 2010 우승자 크리스 사키오 오 레수스가 지난 토요일 베트남에서 열릴 제10회 미스 어스 뷰티 컨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녀는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의 빌라 이마콜라타에서 열린 환송 파티에서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레수스는 사람들은 아마도 미스어스가 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치러 오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아주 힘겨운 트레이닝과 인성 교육을 받아왔고 뷰티 퀸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레수스는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필리핀 어스 대회 참가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그녀의 권투를 빌어줬습니다. 세계 85개국의 참가자들이 참석할 이번 대회는 베트남에서 이번 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려한 퇴관식의 밤 행사는 12월 4일 베트남의 야짱에 위치한 빈펄섬에서 열립니다. 크리스 사키오 올레수스는 캐존시의 임파타 지역 태생으로 키 171cm, 바디 사이즈 33-23-24에 필리핀 국립대학 재학생으로 아직 남자친구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필리핀에서 요즘 다른 나라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필리핀에는 다양한 문화, 아름다운 해변, 자연경관 등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나라다. 필리핀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필리핀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라고 하면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이슈들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미스어스 대회에서도 뛰어난 답변 실력으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